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한 명이 숨지고 100헥타르에 이르는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730 재보선 결과 호남에서 26년 만에 새누리당 당선자가 등장하면서 호남 정치 지형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투쟁하는 야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과감한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지난 2012년 금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한 금호 고속 인수를 추진하고 나서 그룹 모태 기업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 대학 명단 발표가 이번 달로 예상되면서 지역 대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막대한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과일도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물폭탄이 쏟아진 한 시골 마을. 빗물에 젖은 가재도구가 마당 한편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강풍에 깨져버린 현관문도 날카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새 마을 회관에 대피해 있다 다시 찾은 집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여기서 못 빠져나감께 막 내려온 물이 못 빠져나감께 집으로 달라들었죠. 인근의 보성강이 범람해 덮친 물로 이 마을에서만 7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방류를 해야 되는데 물이 이빨 찼나봐 이걸 물을 방류하니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복숭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던 복숭아가 과수원 여기저기에 널려 있고 속수무책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8월 초순에는 태풍이 안 오는데 오늘 올해 나와가지고 좀 낙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한 이번 태풍은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20여 채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100헥타르에 이르는 과수원에서는 낙과 피해를, 농경지 40여 헥타르도 침수됐습니다. 또 배 두 척이 유실됐고 85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도 강풍의 위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뒤 본격적인 피해 복구가 시작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태풍 나크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제 새벽 6시쯤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직원 41살 강모 씨가 강풍에 다친 출입문에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10시쯤 구례군 터지면 피아골의 한 야영장 앞 계곡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 39살 임모 씨가 구조됐고 순천의 한 펜션에서 피서객 3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내 우리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나크리는 현재 소멸된 상태이고요. 비는 오늘 저녁부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 양은 광주와 전남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23도, 영광과 광주, 나주 24도, 구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 27도, 구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입니다. 요 며칠 태풍의 영향으로 한낮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비교적 선선하다가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서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내일과 모레 30도가 예상되고요. 금요일에는 32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태풍 나크리가 몰고 온 비로 광전남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높아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전남 본부에 따르면 나주호, 담양호, 광주호, 장성호 등 관내 4대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태풍이 오기 전 평균 37.3%였으나 현재 저수율은 39.3%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태풍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수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에서 26년 만에 새누리 당선자가 등장함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당선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묻지마 투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 정가의 혁신과 쇄신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된 오는 2016년 5월 30일까지는 별다른 선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호남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새정치연합 내부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투쟁하는 야당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생산적 야당 대한정당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를 통해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물러났지만 현재 당 체질과 구조로는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비판만 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정치 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학신도시 1단계 사업의 마지막 지구인 오룡지구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빠르면 3년 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 준비에 바쁜 남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끝으로 남학 오감지구 내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남창층 건너 오룡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택지 수요 논란으로 미뤄졌던 오룡지구 조성 사업이 지난 4월 공식 착공했습니다.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오룡지구 사업은 개발 면적이 270만 제곱미터, 계획 인구는 8,300세대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오룡지구 조성 사업은 미분양 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의 분양 성과와 인구 유입 추이를 봐가며 2, 3단계 택지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 분양을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하고 부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면 아파트 입주는 빠르면 3년 뒤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분양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해서 2017년 말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룡지구는 남학 오감지구의 주차난과 열악한 보행 환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무료 주차장과 도시 숲길이 만들어집니다. 또 녹지율은 기존 신도시보다 10%가량 높은 34%로 끌어올려서 주거와 교육, 체육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차례 연기 끝에 당초 계획보다 10여 년 늦게 착수한 오룡지구 조성 사업. 아파트 용지 부족난이 예상되는 남학 신도시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12년 금호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한 금호고속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호고속 최대 주주인 IBK투자증권, K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주관사로 안진 회계법인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을 인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우선 매수 협상권이 있는 금호터미널로 금호 측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광전남 지역 정서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 인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호남선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3일 일제히 실시됩니다. 예매 시간은 코레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대상 열차표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관광 전용 열차 등 좌석 지정 승차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해경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지난주 금요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군안업체 언딘과 해경의 유착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검찰 조사에 따라 최 차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지 여부와 검찰이 해경 고위 간부 가운데 어느 선까지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진도 VTS 해경의 관제 소홀 의혹과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 해경 1, 2, 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진도 VTS 해경 13명은 전원 기소했고 목포 1, 2, 3정의 경우에 조만간 대상을 정리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붕괴 조짐을 보인 광주의 한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서 균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광주북구청은
지난달 붕괴 위험으로 긴급 보강공사를 마친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서 또 다른 동인 A동의 지하기둥 1개에서 균열이 발견돼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은 없어 A동의 주민들은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북구청은 안전진단기관과 함께 이번 달 15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근 3년간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와 광양산단 등 전남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76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9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산단 공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2주간 국가산단 입주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장도장의 숨결을 접할 수 있는 공개 시연과 전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 휴가나 방학의 여유를 이용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옛 공구로 빼곡한 작업대에 앉아 무형문화재 60호 박종근 장도장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망치로 은판을 두드려 칼집을 만들고 칼대로는 날을 깎아내기 1시간여. 전통 방식 그대로 수제 장도를 만들어내는 한 달간의 과정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짧은 시간에 압축돼 시연됩니다. 가까이 계신 이 장인을 보고 또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너무 아까워서 많이 알려가지고. 옛 왕족이 소지했던 형태 그대로 복원돼 영화 광해를 통해 천만 관객을 만났던 은장 용문 비녀형 장도. 백동을 소재로 상감기법이 도입된 봉황용문 상감장도 등 전시된 80여 점의 전통 명품들도 한 점 한 점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어모읍니다. 광양장도박물관이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장도 제작 시연 행사를 마련한 것은 올해로 세 번째. 이번에는 특히 일편심이라는 장도의 전통적인 상징을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결부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도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것들이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장인의 시대 정신, 곧 장도 정신입니다. 광양 장도장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시간을 맞추면 장인이 손수 제작하는 현장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부실 대학과 취업률 발표를 앞두고 지역 대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 중단 대학 명단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혹시라도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지난해 부실 대학에 포함됐던 동강대와 호남대 등은 제한에서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9월로 예정된 수시 모집을 앞두고 취업률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 명이었던 전남 지역 홍역 환자가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41명이 발생했으며 전국에서는 수도권 다음으로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홍역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중고등학생을 파악해 올해 말까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에 쓰고 남은 폐토사를 불법 방치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관리사무소가 폐토사를 모두 치우기로 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폐토사 1,500톤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오는 대로 폐토사를 모두 치우기로 하고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국토관리사무소에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순천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선정한 광주 전남의 희망인물,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 사이에서 대모로 불리는 신조야 씨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들을 엄마의 품으로 보살피고 있는 신조야 씨를 박수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시 월곡동 고려인센터에 새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온 고려인 동포입니다. 센터 직위인 신조야 씨는
한국이 낯선 새 고려인 식구에게 취업 절차와 머물 곳 등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신조야 씨가 고려인들을 돕게 된 건 그 역시 한국에서 힘든 생활을 경험했던 고려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일자리를 찾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이주해온 신 씨는 낯선 언어와 제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혼자 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댕기니까 제 생각 나더라고. 나도 처음에 와서 야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따라댕김에. 그러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돕던 이천영 목사를 만나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와 취업 알선, 심지어 임금 체불 관련 민원까지 신 씨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 가족은 2천 명을 넘어섰고 이들에게 신 씨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말도 배워주고 그다음에 참바스 다톤도 없어 일도 없지 그거 다 해줬어요 우리. 고려인들의 희망지기인 신 씨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산과 유랑의 세월을 건너온 고려인들이 한국인으로, 광주의 시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고려인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요. 그것 줘보네요.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가 직종별로 연간 최대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종은 평균 연봉 3,300여만 원의 금란교실 지도사로 가장 적게 받는 과학실무사와 1,275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학교 비정규직이 28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직종 단순화를 통해 연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강풍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주말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파손된 챔피언스필드 지붕 판넬을 응급 복구한 데 이어 조만간 바람에 강한 자재를 선정해 교체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땜질시 공사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구장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근친 교배로 국내 전복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복 양식장 한 칸당 생산량은 지난 2006년 80kg에서 100kg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kg에서 70kg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같은 지역 모패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해 종자 열성화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내외 우량 종자의 유전 자원을 확보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전복연구소의 종자은행과 종보존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빗길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내 우리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나크리는 현재 소멸된 상태이고요. 비는 오늘 저녁부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23도, 영광과 광주, 나주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 27도, 불해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추위입니다. 요 며칠 태풍의 영향으로 한낮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비교적 선선하다가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서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내일과 모레 30도가 예상되고요. 금요일에는 32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아침에는 24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토요일부터는 태풍 할룽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